자, 계속해서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반에 이제 그 무술 스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여기에 그 묘지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역시 사람이 사는 건가? 하긴 그 뒤로 5년이 지났으니 태두나 사부님의 관계자 아니면 다 아예 다른 쪽인가? 그럼 밤산책 이 정도로 하고 찾아볼까? 나래다. 겁나 시간이. 어? 맞다그. 本当に 来るとはな. 야, 좋은 밤이군.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네가 포레스 피트를 퍼뜬 녀석인가? 아니, 정확하게는 그쪽에 살고 계신 분이겠지? 도대체 소래요? 역시 そっちの 인간가? 니가 원 신참 노비스인가? 하지만 이 반응은 역시 착각하지 마. 검은색도 흰색도 회색조차도 아니니까. 너희들 속셈이 어찌됐던 가능하다면 그쪽 부지에 있는 란산? 엥? 아, 계곡 따라왔군. 히르마 반산가 고치라오 기니시테이르 후다타노데 5년마에니 크라시테타 미타이다시 ゆかりがある場所なのかと思ってさ。 それとも 残念レーサーじゃねえが 現地の愛人宅とかじゃねえよな。 이쯤 되면 아니에스가 거의 니네 저 알리스가 알리사 포지션 같네요 진짜. 그런 거 없어 이 꼬맹이가. 거 미안하군. 응. 이야. 세카쿠다카라 민나 아가테 크레타마. 어? 이 목소리는 아, 이거 참. 카카, 오사가리오. 다이조부다, 코디쿤. 君の お姉さんとも 면식이가 ある. 어? 코디라면 괜찮아요. 저 섬괴 3에서 나왔을 때 그 굉장히 거의 신출내기였었던 그 칼바드 고약국의 그 저 스파이였었던 허큘리스 쪽의 걔. 셰리도 덴카니 팜타렘. 하밀턴 박사からの 신용도 아츠이. 스크나크토모 길드니 준질 くらいには 신용도 신뢰도 できるだろう. 그...それは... 그래, 예상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잖아. 2년 전까지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런 곳에 계시다니. 사프라이즈 즈키와 레키다이 교통시테오르 요다카라나. 물론 토다이모 含めてね. 토모 아레 知らない子もいるなら改めて自己紹介しておこうかな. 록스미스 전 대통령 사뮤엘 록스미스. 전 카르바르 섬계서 때 가장 섬계서 때 가장 섬계4에서 가장 그게 가장 최근인데 어깨를 빼고서. 근데 생각보다 살 많이 빠졌네요. 아크라이도 카이케츠지무쇼노 쇼쿤. 섬계4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었죠. 록스미스가 이제 그 그 선거에서 졌고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로이 그레마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었죠. 테두류 종가 류가 로랑공. 5년 만인가? 연승은 없었지만 당신 제자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맞아. 10년 이상 전에 종가가 사라지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빈 도장을 그와 친했던 내 사부님이 한동안 빌린 적이 있거든. 그 인연으로 반년 정도 신세를 졌지. 맞아.
동방과 중동 양쪽에 뿌려진 유파야. 사부님은 서방계지만 어째서인지 그걸 쓰셔서 나한테 가르치셨던 거지. 아 참, 정말 기묘한 인연이야. 3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 무술 말고도 각지에 제자가 많던 사람이라 나는 다른 정통 제자를 감싸고 죽어버렸다나 봐.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건 유감이야. 하는 김에 사부에게 또 애들을 올려야겠군. 나르호도. 아레가 시시도노노 우라데시카. そして 光と影のつなぎ手たる 그럼 각각께서도 제 스승이나 류가 사범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래서 군터 바르크홀은 치료교회의 순회신부였던 사람이야. 군터 바르크홀은 아 군터 바르크호르는 그 바르크호르는 그 섬계 이 거의 끝부분에서 잠깐 이름이 나왔었다가 3에서는 이제 가이오스가 구체반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었고 그래서 가이오스가 이제 그 기사로 나왔었어. 그 도미니언으로 됐었었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노르드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바르크 오르니 그 자기의 그 성은 스티그마를 가이오스한테 맡겨주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던데. 여러모로 규격을 벗어난 사람이었거든. 정식 제자도 엄청난 녀석들이 무더기로 있었고 나는 무기명에 그것도 열등생. 수고 참 많이 끼쳤지. 그거 꽤 부러운 생활이로군요. 아니, 꽤나 본심입니다. 코디 맥밀런. 그러니까 성계 3에서 나타났던 개잖아요. 코디 맥밀런 주니 CIA 허큘스에 소속된 시크릿 서비스야. 아젠에서 자녀들 신세를 친 카일라 맥밀런 소위의 동생이기도 하죠. 남매가 CID라니. 잠깐, 그럼 르네에? 세바니와 나っているが, 別に 직속의 上官じゃない. 로란 室長は ともかく, 俺や 姉さんとは スタンスが 違うしな. 그때 섬계 3사 때쯤에 코디가 진짜 약간 조금 우물쭈물했고 약간 조금 겁이 조금 나는 많았던 애였는데 근데 약간 좀 듬직해지긴 했네요. 아, 대충 파악했어. 아 맞다 그랬었죠. 뭐 금원지는 그렇다 치고 아직도 상당한 인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사무소의 위로 여행 거기에 포레스피지까지 준비하신 것도 포함해서
하기사 저렇게 탑티어급의 거물들을 저렇게 공돈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게 비록 전직이라고 해도 대통령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경위는 알겠지만 의문도 있습니다. 어째서 굳이 전 대통령 각하께서 쥐세계 해결사 나부랭을 초대했는가. 각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래라 하시려는 것도 아닐 텐데요. 하하하. お察しの通り依頼をするつもりなどはないさ。 ただ、 クレイ村にラングポート、 サルバッドに バーゼル、君たちが尽力してくれたという各地の事件は私も注目していてね。どれもアルマータなる新興マフィアが企てたそうだが、それとは別に共通するある背景があると思うのだよ。あの終戦から2年余り、賠償金がもたらした未曾有の好景気によってかつての問題が見えなくされたカルバード、その歪みが 再び 顕在化している 意味でね。 어쨌든 배상금에 의한 각 분야의 보수는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칼바드 본인의 힘이 시험받게 됐고요.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제국도 이제 제국의 이제 배상금도 이제 더 끝나갈 때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아무리 이제 실제로 전쟁했고 그거는 제국이 비난 받아 마땅하겠지만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배상금을 뜯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그 상황을 상정 못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옆반은 틀림없이 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저 현 대통령이라더라도 당연히 민심이 벌써부터 민심이 떡락할 게 불보듯 보일 텐데. だからこそ一度君たちに会ってみたいと思ったのだよ。この混迷の時代、様々な光と影が入り混じったカルバードにおいて、正義の味方である遊撃士でもなく、国家権力のバランサーたる CID 裏解決屋という 근데 빛과 그림자 양쪽을 다 상대했던 거는 그 7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뭐 칼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긴 제국이었고 제국은 이제 귀족과 평민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조금 뭔가를 생각했던 거의 비슷한 문제였겠죠 아마. 그래도 왜냐면은 3개 1, 2때는 귀족들이 너무 나대서 너무 나댔다가 그게 내전을 이뤄졌던 게 그게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3개 3, 4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걸로 귀족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죽었고 기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런 권위나 이런 게 너무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평민들도 이제 슬슬 야 귀족들도 그렇게 막 돈 야라라고 막 지들이 막 구름 위에 인간인 것처럼 다 행동했더니만 그러다 내전에서 패하고 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존재였잖아. 아이고 귀족들이 다 그렇지 뭐 돈 야랄 거야. 그 구닥다리 냄새가 폴폴 나는 전통에밖에 신경 쓸 줄 모르는 그런 녀석들밖에 뭐 그런 녀석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그 꽃마드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런 걸 아주 드러냈었었죠. 오죽했으면은 그 인연 이벤트 어떤 캐릭터 인연 이벤트 중에는 귀족들한테서 더 많이 뜯어내갖고 실제로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갔던 귀족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린 여동생이 그 다니고 있는 그 성 아스트리아 여학원인가 거기에서도 그거 약간 장학제도를 약간 장학제도를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꽤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それが何らかのきっかけとなってくれないかという期待も。 噂以上の狸じじいぶりじゃねえか。でもそう言われるとちょっとその気にはなってくる。はい、選手としてどこまで力になれるか分かりませんが。私も現地SCとしてこの国で働かせていただいている身ですし、皆さん、さすがに買いかぶりすぎだと思いますが、利用されるリスクを踏まえても作っておいて損はないつてなのは確かだ。 そう思ってくれるのなら招待した甲斐があった。今後ともよろしく。ロックスミス閣下、ちなみに迂回ルートだったら相談には乗れるかもしれませんよ。もちろんミラノ学徒は。何よりのことよろしく頼むよ。 어, 이제 약간 심해네요, 거의. 어허. 아, 그래, 통상회의 때. 아, 자, 저걸 보면 현 야당, 공화당과도 합세 움직이고 있을 거야. 뭐,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유리를 휘말려 들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정치적에는 정치적 어 표현표를 얻기 위해서는 별의별 권모술수가 따른다고는 하긴 하죠. 지금 현실도 사실 그렇긴 하겠죠. 뭐 제가 그걸 너무 그 얘기했다가는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로 쓸 것 같아서도 좀 저도 말을 아끼긴 하겠습니다만. 政治のことは今は我々大人に任せておきたまえ。君自身がまず成し遂げたいと思えることを。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ロックスミス閣下。사실 이때쯤에 거의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아, 그 아니에스의 아빠가 이제 그 로이 그레마트라는 거. 맞는 말이야. 그럼 방으로 돌아갈까?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뭐 스릴러물이 됐어? 敵の仕掛け.
用意の類のようだけど、どうやらそれだけでもなさそうだ。아니 살짝 저 화장실 잠깐 좀 갔다 왔었어요. 그냥 아 그랬죠. 도쿠니모이마센. 효토스타라 반. 응? 왜 무슨 일이야? 이마센. 하나시와 키타와. 아타시노 헤야니모 키테나이. 교유 스페이스 나도니모 이라샤라나이 요데스. ゆめちゃんが来てませんでしたか? 一緒に寝てたのに 朝起きたら部屋からいなくなってたんです。 그 뒤 숙소 스태프에게도 확인했으나 부지 내에서 유메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고 반 일행은 나누어져 안개 낀 롱라의 마을로 찾아가 나가기로 했다. 그럼 리제트는 숙소에 대기하고 있었죠. 경찰이나 길드 방면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모두에게 연락을 부탁해. 맞아, 그 점은 어머니가 교육을 잘했어. 그나저나 어제에 의해서 미안한걸? 모처럼 비밀로 온 여행에. 맞아, 센서도 우수하니까 마을 어딘가 있다면 발견될 거야. 만일 위해 우리는 탐문 중심으로 한 바퀴 둘러보기로 하고. 아니, 내가 메인으로 쓰던 조금 특수한 할러가 오늘 아침부터 반응을 안 해. 어쩌면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어. 일단 탐문을 해보자고. 주니스가 파티에 참가했다. 자, 반의 할로코어가 마이어에서 다른 할로코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에이. 갑자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약간 호러 무슨 스릴러물로 변했어 진짜? 기드. 서치도 안 된다는 건 제러스의 코어 범위 바깥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그렇다면 역시 길드의 수색 능력에 기대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무튼 마구잡이로 움직여서 소용없어. 다른 정보를 대조해보면서 더 좁혀야 해. 역시 RPG 게임들 하다보면 이렇게 시간이 진짜
네, 그래도 물어보기만 해도 할까? 아침인데다가 안개가 심해서 열차 운행 편수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 역시. 하긴, 맞아, 그리고 이건 그냥 감인데, 아마 이 유면에 이 안개가 낀 주변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어라, 오니한. こんな霧やのに 朝から 아이비키? 아. 당신은 밤이 아닐 때도 출몰하는 거야? 아니, 어젯밤 잠깐 이야기한 게 다인데. 사실은 맞아, 그 아이야. 그 남자아이라는 건 뭐야, 막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맞아, 게다가 지금 게다가 그걸 감추려고도 안 해. 하지만 직원 무시해도 상관없겠지. 아무튼 기념품 가게에 가보자. 그 가이드 꼬마를 찾아야지. 몇 가지 신경 쓰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 좀 더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야. 너희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야. 정보가 대략 정리될 때까지 쉽게 움직이는 건 삼가는 게 좋겠어. 응, 고마워. 나온 건 이제 그 가이드 역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안내이 쌤이 맞다. 맞아, 나눠줘서 찾던 참이야. 네가 그 아이와 얘기하고 있다는 목격담을 들었는데 어디 갔는지 알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다른 건 뭐 신경 쓰는 거 있었어? 사소한 거라도 좋아. 묘하게 유미답지 않은 언동이 많군. 다른 정보와 함께 좀 더 생각해볼까? 아무튼 고마워. 일종의 단서가 될지도 몰라. 각 반면에 통하는 분이 응거 중이셔서 만일 위해 얘기해볼까 하는데. 나 참 바로 들키는군. 네, 사실은 각각에서도 목마르트 아십니까? 거참,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사무소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파악하고 계셨겠군요. 아하하. 아, 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크로스벨이나 제국에서의. 어쨌든 지금의 롱라이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목격 정보는 찾아보겠지만 그 불가사한 느낌에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유미가 사라진 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지금은 정보를 좀 더 모아서 정리해보자고.
자, 정보가 있을 만한 곳은 대강 다 들어왔는데. 자, 탐문할 만한 곳은 한 차례 쭉 돌아봤는데 유메 행동이 어느 정도 좁혀졌어. 사원 쪽에 사원 쪽과 셴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유메가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시간이 꽤 지났어. 적어도 서쪽 가드와 롱라인 폭포 방면 산길에는 흔적이 없다는군. 이슈가르 산맥. 그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사해볼 가치는 충분할 거야. 그렇겠지. 아니, 조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평범하게 생각하면 일관에 상관없겠지. 하지만 우연 같지도 않아서. 지금까지의 일도 있으니 일단 염두에 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 변태! 行きましょう.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 맞다, 그 코츠. 아, 주디스가 CP를 꽤나 많이 잡아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색 전용 슬롯이네. 스킬을 변경했어요. 또 불속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속성 있어야겠네요. 스킬을 변경했어요. 반의 적토만 뭐 다른 걸로 그럼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은. 허버쉐드 2는 또 땅 속성해야 되는구나. 스킬을 변경했어요.
キルを変更したよ。属性専用スロットだね。スキルを変更したよ。ふん。スキルを変更したよ。어뭐야내가이걸개방안했었던가 right? 여기공방쪽계열애가어디갔었지공방쪽에있던가춘수압인가요미대있대끝나960개이거못잡네예이좀더좀더전투열심히할거아니야이쉣다아그러나수시아무튼전투조금해가면서하는수밖에없겠네요주지스다시묶겠는데 너도괜찮은거지面倒そうな魔獣相手でも当てにしてくれていいわよ。なんだったらあっちの方を改めて披露し。하하그거든든한걸横島の目で見るんじゃない아전투별로하고싶진않았는데어쩔수없네요これで一安心ですね。大丈夫ね、アニエス。これは何だか。メゴツロズ。ははは。たわいのない相手ね。バッチリでしたね。楽勝よ。全力で逃がさないわ。ロンライの
りやるぞ。あ、君の足でここまで来れるもんなんかよ。スーハーコン決まったかよ、続け、ジュリス、コンテス、押せ押せで行くわよ、ジュリスさん、おまけです、決めて、バン、やり、頼む、アリエ、急いで、メリちゃん、エリア、そこです좀상위야츠쓸수있게하는그게어이는조금그런데아무래도그럼이걸로하고점점아이성한느낌이드는데아니굳이말하자면이쪽일지도모르겠어보안이서서히가까워지고있는모양이야방금さ、進みましょう。さすがジュリス。生身でボレボレの動きです。あ、いや、違う、あ、違う、マジで、あん、あん、ボイリング、ちっちゃ、もや。ふふ、
でしょ。我ながらちょろいかも。ヒカサヨ、ヒカサ여사진짜아이고약간허당끼있는역할도굉장히잘했었죠히카사여사가굉장히약간정말세쿠션누나목소리도굉장히의외로잘했었고근데하이스쿨 GXD 인가그리아스그레몬이었는데너무잘했어요각달력에소화를잘해가지고さすが見せるな、ジュリス。조금만하고만다고하는게결국진짜다음장끝내려면직캠엄청나게해야되겠네요여기서부터이렇게막간이되게이렇게어려이렇게긴걸보아いい感じです。警戒しましょう。あ。あ、진짜。아진짜아진짜오쉣티어아이고야저무시카이큰어잉어어잉어도어중간에중간에있어아저왜이렇게타는수화오케이브레이킹약하구나오케이단일지역이네이거これで安心ですね。バッチリね、アニエス。
群れてやがる。夢の足跡を検知。うん、このまま進もう。よかった。なんとか無事見て。まったく心配かけて。姿は間違いなく。ねえ。なんだ。だいぶ慣れてきたわね。やっぱり相性がいいみたい。ああ、もしかしてこの子って。増しやがれ。あ。あれ、あんたたちも来たんだ。夢。예여기네요딱봐도그할로우마사카도못해오마에나노카메아正解あれだけ痕跡を残してたら気づかれちゃうか사운드다똑같네요메어하고유메そう。그러면유메가일본어꾸면뜻도있으니까메어도나이트메어도메어할것도뭔가연결관이있는것같긴하죠初めて試してみたからうまくいくかわからなかったけどいろいろ相性が良かったみたいねこの通りもう自由自在に動かせるわ取り付いたうん乗っ取ったってことそうみたいだねまさかザイファの共鳴機能を利用した생체액体原理的には不可能ではないか。あ、にグレンデル君が若干、これを運用한것일수도있겠죠。グレンデル同様、はい。多分それを可能にした。ゲネシス。とにかく話は後だ。まずはトットと夢坊に体を返せ。お前の本来の場所はここだろうが。別にいいけど、なんか態度悪いわね。こっちは初めての限界なんだから少しは楽しんだっていいじゃないそこのメイドならちょっとは私の気持ちがわかるんじゃないのそれはリセットさん原理とかはともかくあの時ホテルで見た妖精っぽいのがおちびちゃんを乗っ取ったわけね楽しいのは結構だけど人様に迷惑をかけるのは違うでしょお尻ペンペンされたくなかったら、オンドンイデッチデッチ。ジュディスさん、その、返さないって言ったら、おー、全面전이네。なら、問答無用で返してもらうまでよ。来ると思った。なあ、なんだと。やっぱりシャードを使いこなしてやがるそうかザイファとゲネシスを起点にしてグレンデル化の制御を考えると私鬼ごっこだっけ一度やってみたかったのよね猫さんこちら天のなる方に逃がすもんですかピッチングモブ散らんねザンさん私たちもああカトルアニエスは焦らず来い了解ゆめちゃんはどお정말꼬맹의나잡아봐라아주비치는거아주제대로오래자만한다요샤도를使いこなすとありえないああもうこのままじゃゼロスアニエスさん後ろに乗ってあなたなら速度は落ちないと思う分かりました탑승モードと탑재하고있었니탑승モードと탑재하고있는アニエスさん大丈夫そう이근처에는일단보물상자는없는것같네일단이상은이근처에는아니ちゃんと捕まってますから止まらないあ여기서부터다청소를해야겠네요아
逃さないわ。決めて。そこだ。フリ。いい手応えです。あー진짜これはできるの先生のことにしたでしょうよ。ここで休めそうね。しみるわね。자이제는오케이드디어이거다해금이됐네요누구랑좀까누구랑할까누구랑할까어떤걸할지ずらせやがって。たわむれはそこまでに。5対1なんてずるいじゃない。鬼ごっこならルールを守りなさいよね。いい加減。とにかくゆめちゃんに体を返してください。違う、そいつもダミーだ。わあ、ペイク触覚まで再現したシャードによるダミー。さすがワン。それじゃあもうちょっと付き合ってね。いやーペイキャークローンの間ならさ、いい加減にしやがれ。まだ逃げるの。ユメちゃん、いえメアちゃん、とにかく話を聞いてください。アニエスやーどくってよ。上等だ、とことん付き合ってやろう。解除したばかりだから。ねえ、こうなったら。ははは。あ。わあ、楽しい。想像以上じゃない。이거보스아저기저노란색회복장치가있던거보면은보스각이었는데아근데하필이면가이모노っていう経済活動も原始的だけど悪く何より食事っていう生命維持活動が刺激的。ま、所詮イレギュラーだし、そろそろ。そうだ、その前に気になってた。へえ、何が気になってたの。あ、やはり付き物の類か。人間の動きじゃない。一応人の技の範疇ではあるけど、そちらは当事客の子供。何やら面白いものに疲れているんだね。それでこの先に気になるものがあるのかな。そこまでにしてもらおうか。あなたは捕まえてくれたのは助かったけど。こいつは。何なのよ、おかしな格好をしてるけど。あんな格好をしていたあなたには言われたくないけど。あ、なわんねよ。使いか。で、そちらのあなたが、この子の保護者代表なのかな。別に危害を加えるつもりはないから。얘가시계에서잠깐모습을드러낸적이있었죠이누나가なんだったら、
私が払ってあげてもいいけど、一応そっちも得意分野だしね。待ってください。あなたは必要ねえ。お仕置きは必要だが、あんたに頼むつもりはねえよ。どうやらただものじゃなさそうだが。それどころか化け物以上みてえだな。東方の太刀、そして最新式の強化スーツですか。うん。いいね、あなたたち。お仕事だから仕方ないんだけど、ちょっと退屈していたところだったんだ。よかったら私と手合わせしてもらえないかな。うん、そちらは全員で構わないよ。ああ。面白い。アニエスさん、どうかユメちゃんを。わかりました。たく、共和国首都で裏解決屋をやっている。わあ、역시メイド一家。解決事務所の。자기소개하는거보소。東からの風の噂で耳にしちゃいるが、一応名乗ってもらおうか。うん、それはもちろん。와태도장도네요그것도시즌안의미수르기성우가우치다마야참고로뭐아시는분들다있겠지만우치다마야가저에런역할을맡고있는우치다유마의친누나입니다자매남매성우들이에요 이때お相手願おうかな。やはり。ちょっと待って、全然ついていけないんだけど。なんなのよ。そのイカルガとか。イカルガはね、その섬南カゴへ、イカルガ이름밖에안나、생각안나는데。里で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国心とやらはともかく、一刀流ってのは聞いてるぜ。荒廃する大陸東部で日々。しのぎを削るあまたの両兵だ。その中でも最強と謳われる太刀と忍びの使い手どもの武装集団トリプル S 級両兵団イカルガを率いる白金の牽制ってやつだ。もう이제계획에서도이미그게결정이됐었죠。이제출발해도특히린도요번에그칼바드쪽이야기에합류했고이제시즌하고의그시즌하고이제좀 막마음이웅장해지는재대결을할거라는거어공포의내성이없구나두번째것도깔고아니얘가근데얘가근데얼음도다얘가그것도나름그검기드중약간얼음속성도좀꽤있던것같았는데왜자본정답자기한테는왜얼음속성이없어아니뭐즉사대말고웬만한거에는다와두대한다고벌써코발트것도거의얼마안하는것같아시간이남설역시저게그얼음나성결같은거잖아요그래서얼음도그잠깐만요아이고왜이렇게아이고왜이렇게됩니다아이구나
マジかよ。でもこのまましのげれば。ちょ、いつまで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うん、すごくいい感じだ。先生からの戒めはあるけど、견생또유카파이도계획에대해서또이제슬슬모습을드러내었었죠실제로어떻게생겼는지를마사카신기고이트야리니스단버프기술까지따라하는거보자아래와카노유명나대국의신마이견생했던거가쓰이갈지진짜리니스사기캐라만들던저자가버프진짜대박근데과연누구를플레이하게될지진짜궁금하네요일단린과시즈나예시즈나하고대결했었을때그럼신의계정에서양쪽플레이양쪽으로다하는순간있었는데그렇게되지않을까와제시즈나그랜드의모습다꿰뚫고있었나보네요와こいつ本質直感による見抜き勘の目ってやつかえよく知ってるや独身生活って뭐냐って読むんじゃねえむちゃくちゃなんですけどまったくどいつもこいつもあんのジュディスさんいい加減にしなさーい。目的を見失ってんじゃないわよ。こっちの最優先事項はその子の安全確保でしょうが、夜中から体を使われてるんだから休ませるのが先でしょう。あ、確かに。あんたもあんたよ。凄まじい腕に大した洞察力だけど、殺意がないなら空気の方も読みなさい。転生どれほどすごいか知らないけど、完全に名前倒れなんじゃないの？うん。返す言葉もないな。あ。ハレンチな格好をした変な人と思ったけど、あなたの言うことは。진짜홍색경기셜리하고나섰었으면완전 이근처완전숙대밭이돼정말진작에숙대밭이되면서도하하하하고즐겁네이거하면서도아주웃었을거라는생각을한다는진짜하하하갑자기분위기가식어지는거봐그러니까마난니세요고코라데대우치데이이다로こっちは2泊3日の慰安旅行明日には首都に戻るだけのメンツだあんたらに興味はない여기에도계획적에서도스토리가엄청나게이어질것같은데과연이들숨기고있던게대체뭐였을까요런라이의객에따라서악의와경의를持って混乱の地に足を踏み入れんとする侵入者のみだ例えばそちらの御仁のようにねやれやれ気づいてた아까그투영했었던아까투영해봤던그녀석이었죠기を見せたら皆殺しにしてやろうこの殺気シャードの迷彩ではない도こいつはまあそう構えんなって라고하는사람이어틈봐서다어몰살시키려고했던거니아와요쿠바를狙ったんだがいい勝負を見せてもらっちまったしな次は存分に楽しめるってもんだぜへえその斧槍に甲冑はひょっとしてああどちらもアーティファクトだろうね、딱봐도아르마타네요まさか아低い鳥だったかいい女だったからもったいなかったぜ뭘사래아리요ガーデンが一ラストの管理人をしている
王札のアリオッチってもんだ。一応アルマータのジェラールの団員が協力している。얘가 로스 녹이고 올람피아는 까먹었네 올람피아는 聞いてるぜ。メルキオルとオランピアが世話になったらしいな。なんでそんな笑顔で。ああ、だから次、走行するうちに来ちまったみたいだしな。待って。イカルガの強者方。なるほど。最強。忍者じゃねえよ。けだ、저、뭐야、저、엄청나게、저、저、뭐야、저、풍마수의검이냐老月流だったか。さて、そんじゃね。今回は挨拶。さっきも言ったが、むせ返る血の匂いと暴力に酔いしれる。とっておきのカルナバルでな。カルナバル、カニバルもあるのか、今。待てよ。そうそう。さっきの単価は痺れたぜ。皆殺しをためらうくらいには。うん。できればあんたにも。鈍行術じゃないね。異物の力でありましょう。そしてあの、うん、前におばばが言ってた。冗談きついわよ。あんなファンいらないんですけど。まあまあいい。とにかく今度こそ手打ちでよさそう。こっちは疲れててな。いっ無礼な姫様にその口の了解したよ、アークライド所長。ああ。せっかくだし、マンと呼んでもいいかな。いや。それ以外も、見知りおきを。それじゃあ、また。どうか残りの滞在も楽しんでね。キロの魔獣は片付けた。安心して帰る。그와중에도뒷청소도깔끔하게하는거보소。なんつうが。ですが、そも、その、ああ、もう、わかってるわよ。悪かったわね。全部、私のせいって認めるわよ。あんなとんでもない連中とやり合う羽目になりそうだったし。おってれさんごじゃない、のま。その、この子を危険な目に遭わせちゃったの。謝って済む話じゃないような気もしますけど。そうですね。ゆめちゃんの体を借りて、きっとメアちゃん自身が知りたくて、つい、それは、なるほど。でもゆめちゃんに悪かったという気持ちだけは。ああ、そんな、あと勝手にザイファからいなくなんじゃねえ。他のフォローを使う羽目になったじゃねえか。ちょ、何勝手に。あんたのサポートは私ので、それも私が原因。気が持ってされたつにか、論語じゃな。ああ、もう、とにかくもろもろ。それじゃあ体を返すわよ。戻ったらこの子に謝っといてちょうだい。お、メアちゃん。うん。やっぱり共鳴現象を。遠隔状態でも動いていたということは。そうだ。最後に聞かせ。いろいろやってみたかったのは分かったが。ああ、こっちの方、というか、さらに奥地に、の気配を感じた。まあ、いずれ気に、が起動した後に。フォローシステム再起動。MKESV004。また聞こえているのに聞け。何なのあれ。今更ながら気になるんだけど。まあ僕たちも同じだから。ゆめちゃん。역시자연의책임이따른다는말이괜히있는게아니네요。みんなおはよう。어쩌다이란말해주지는못했지만요。おい、チビ。お腹すいた。別になんともないけど。うわー、きれい。あ、ゼロスが。ゆめ、おはよう。そうですね、確保。いろいろと記録できたし、データベースを更新し。なんていうか、
あんたも。ま、そっちと同じくらいにはな。手伝ってくれて助かった。조그만 화 예정이었는데 벌써 거의 4시간 가까이 했네요. 아하. 아하, 극동. 딱 봐도 일식이네요. 주스 원래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장거리에서 전세 차량을 불러 수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아니스 일행의 권유와 유매의 간절한 희망으로 픽업트럭에 같이 타게 되었다. 또한 이 빚은 곧 갚을 거야 라는 주짓의 주당은 전날 수색 등으로 많은 신세를 진 시설도 사실도 있어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었다. でも旅行動力ネットの速度は遅かったけど料理も雰囲気温泉もまあまあ楽しめ結局こそこそ男なんざわあわあ何言ってるのさアーロンさん振る見せ合うって何がなんでもないですよおめえも耳戸島だよなえぐいゴシップしとそれは友達がというか教育に悪いのでいい加減にしてくださいねはいアニエスさんも割と推しがやれやれ旅行の帰りだ確かにってちょっと若さお二人ともみんな当てると比べると最近それよりどうしよう今日のとって3区の高級マンションにそれがバズレイダーの連中にず私だけじゃなくてニナのところまで張ってやがるのよああじゃあキレゲテで頼んだよもうちょっとしたら諦めて別のネタにそれは確かにうざいなだとメルドのどこかセキュリティの良いホテルの本当助かるわいやあなたつくづく優秀よね근데값엄청났을때그렇게까지보안이철저한ホテル이라면つうか雇い主お前お交通量が増えてきてそろそろ5時半車いっぱいおいおい大首都の高速ってこ いえそうねいくら、うん、あラジオですかああこの時間まだ確認が仕方ないまずもうお待たせしました先ほどの続報をお伝えします未確認情報ですが本日未明カルバード北西部にある何当局から失礼しました不確実な情報だったようです詳細は本日7時に予定されている公式発なんだそりゃうん何があったんでしょう
リゼット、カトル、ネットを当たってもらえるか。それもそうだね。複数のニュースサイトを当た、事務所とニナあたりに、その通信方面もつながり、先輩なら何かご存じないか尋ね。そうか。はい。バンエ、何かあった時のため一応送っておく。解除はいつもの手順で、そのうちベルモット。なんだ、クラウドにアップされた例の2系統の組み合わせか。ああ、どうやら動力ネット全体に一点。おや、それも首都だけじゃないね、うん、ええ、兵友への裏ルートとか使えたりしね。メリちゃん、わかざ、夢、戻ってきたのね。あ、え、みんなもお帰りなさい。ボーレットス、おいおい、どうしたんですか。お店の方と、い、動力ラジオ、もしかして。皆さんに先ほど告知された発みたいだな。すると、公式라는거는이제 CID 쪽에서お前さんか。で、ティンゴさんが、ティンゴさんが、ティンゴが、ティンゴのやつがどうした。あ、そ、お、始まるぞ。本当なのか、湯村が、だって、えい、黙って聞きやがれ。え、始まるみたいね。チェクレオ、イユラオがクレオマネか。の時間ですが、本日は臨時放送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れより大統領府より告知されていた公式発表がありますので、お聞きください。首都バンタイユ地区大統領府より緊急の公式発表をお伝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緊急だ。この声は確か、あ、緊急だな。おいおい、鬼畜メガネじゃねえのか。ああ、現在グラムハート大統領極めて多忙につき、臨時補佐官キンケイドが代理として発表します。これから国民の皆さんに痛ましい一報をお伝え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リンゴさん、昨日クレイユ村に行ってたんです。例のマフィアの動きをつかんで、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ようとしてるって。本日未明、カルバード北西ビシー軍クレイユ村にて、未知の兵器によるものと思われる凄まじい規模の爆発が発生しました。잠깐、未知의병기、それって私現場に確認しに行こうとしたんですけど、そっち方面が完全に交通規制されてて、編集部からも止められちゃって。爆発により道村周辺は壊滅、住民の生存も絶望的となったです。タネ、わー、そ、ねえバンさん、私どうしたらいいんですか。핵병에맞았으면은진짜本日19時をもって大統領令が発動、カルバード共和国全土に国家非常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핵병기켜놨으면저마을에서사람이있을리가없지。当局と各自治体の指示に従い、どうか冷静に行動されますよ。はあ、ちっちゃ。どうもお疲れ様でした。評価ランク更新させていただきます。もらっておくぜ。文句なしだな。当然よ、ジュディス・ランスターよ。あ、この私が力になるんだから大船に乗った気でいなさい。다음에는ジュディスが그동료들어오나보네요。